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. 한국 구세군이 2016년 거리 모금을 시작했습니다. 한국 구세군 자선냄비본부는 지난 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국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과 박원순 서울시장, NCCK 김영주 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식을 갖고 12월 한 달 동안 전국 400여 곳에서 집중 모금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기간 구세군은 자선냄비 사진 공모전 행사를 함께 실시하며 모금된 금액은 아동과 청소년, 긴급 구호 등의 구제 영역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